자, 그러면 YBM 한 영어 1과 해당하는 내용부터 들어가 볼게요. Fresh New Start. 항상 그 1학년 교과서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할때그새 학기에 관련된 각오나 새 학기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니까 그것들 잘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표현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서 들어봅시다. 자, 쉬운 다는 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설가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듀서고 작가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deliver the following speech, 다음 연설을 했다. 우리가 연설을 했다라고 하면 do나 make를 쓸것 같지만 실제 deliver를 전달한 거기 때문에 deliver란 단어를 쓰는 거랑 같이 해봅시다. 자, 그래서 2014년 여기 있는 다모스 대학교에서 어떤 우리 얘기했던 졸업식에서 다음 연설을 했대요. 보통은 사실은 이제 신입생 환영회보다는 아무래도 중3을 거쳤으니까 졸업식에 흘리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얘기가. 자,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할론 학장님, 보통 우리가 어떤 연설을 할 때는 맨 처음에 뭐부터 얘기하냐면은 일단 어떤 거에 대한 감사 표현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학장, 할론 학장님,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교직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honored guest, 우리 귀한 손님이라고 해서 귀빈이라고 의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학생들, 가족, 그 다음에 친구들, 저 반갑습니다. 그리고 congratulations to the graduating class. 여기 졸업반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해서 가장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스몰 토크 정도, 그냥 일반 얘기로 시작을 해요. 졸업했는데 축하한다고요. 그리고 when people give graduation speech, 사람들이 졸업식 관련해서 연설을 할 때는 보통 졸업식 연설 얘기하겠죠. They usually tell you, 너한테 얘기해요. 보통 얘기 많이 나오죠. Follow your dream, 꿈을 이뤄라, 꿈을 따라라. 그리고 dreams and dream and dream big, 꿈을 크게 키워라. 그리고 don't stop dreaming에서 꿈꾸는 거를 멈추지 마라. 너의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에 대한 핵심이 꿈이에요. 근데 dream은 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꿈이라는 단어는 여기도 쓰임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사로 알고 있지만 동사로서에도 dream이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dreaming이라는 표현도 동사 관련으로 쓴 거니까 그럼 얘가 때에 따라서 과거 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뭐 dreamt, 이게 둘다 가능한 표현이긴 해요. dreamt라든지 dreamed라든지 다 과거 동사 또는 PP 표현이 가능하니까 얘가 동사가 될수 있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 두세요. 품사를 비교할 때. 그래서 보통 뭐에 대해서 꿈을 꾸다 할 때는 dream하고 목적어 나오진 않고 dream of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써요. 뭐에 대해서 꿈꾸다, 드림 오브라고 해서. 그 수거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동사로. 자, 이게 일반 얘기예요. 한번 봐봐. 일반적인 얘기를 그대로 할까? 아니죠. 나는 다른 얘기 할 거지. 그래서, I think that's nonsense. 그거는 터무니없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사실은 그냥 우리 뻔한 얘기로 꿈꿔라, 뭐 젊은이는 꿈꿔라 그 얘기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를 잡아두면 내용 정리가 끝나겠죠.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자, a lot of people dreams.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리고 while they are busy, be busy, ing라는 표현 많이 봤던 표현이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 꿈꾸느라고 바쁘는 동안에 반면에 they're real happy, 진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람 말하고 싶은 거니까 are busy doing. 봐봐, 꿈꾸는 게 아니라 하느라 바쁘대요. 또 행동을. 그럼 여기서 분명 꿈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 이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은 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필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만 꾸고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이 행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행동이란 표현의 명사 표현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의 명사형부터 시작해 볼까? 두의 명사형은 뭘까? 디드란 단어가 있어요.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헤이브라든지, 이런 단어를 통해서 대체로 뭘 하고 있다는 말을 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뒤에 보면, 그래서 dreams are lovely is 꿈이라는 거는 매우 사랑스럽지만 they are just dream, 그냥 꿈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꿈이라고 했을 때 막 희망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꿈일 뿐이었어 라고 해서 좀 헛된 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흔히 말해서 좀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는 의미를 사용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공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치? 꿈은 꿈이긴 한데 이게 실제 막 가치가 있다라기보다 허황된 꿈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공상이라는 단어에서 판타지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대길몽이라는 단어 있거든요. 그게 데이드림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런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실 것 같아. 부정적인 의미에서 꿈을 얘기하는 거야.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dream do not come true에서 꿈은 이루어지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Just because, 왜냐면 그들이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행동을 하지 않고 꿈만 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상과 같이 실제 행동을 수반하지 않고 실천적인 걸 수반하지 않는, 그냥 꿈만 꾸고 있기 때문에 꿈은 현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hard work라고. 여기서 hard work 좀 가져보세요. 원래는 it is hard work라고 하면 점을 끝내면 되거든.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근데 뭐가 어려운 일인 게 없지. 그래놓고 확인해 보니까 여기 문장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it is와 그 다음 that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빼고 내용 문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 구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나마 참 중학교랑 다른 게 뭐냐면 뭐 이색 문법 문제 그런 거는 고등학교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실제 보면은. 그래서 hard work makes things, 뭐야, 근면, 열심히 일하는 거에서, 여기는 열심히 일하는 걸로 했지만 우리말로 얘기하면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얘기했을 때. 그럼 노력이라는 단어 E로 시작하는 두 개만 기억해 볼까? Effort라는 단어와 좀 어려운 단어로 Endeavor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노력이라는 의미가 나왔을 때 아, 이게 실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게 make this effort, 그것을 일어나게 하고 발생하게 하고 어떤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뭔가. 그래서 여기에서 hard work라고 하는 이 녀석이 여기 첫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봐봐, 우리가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써버리면 이 녀석이라는 거 우리 보통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 그치? realize라고 했어. 근데 이게 어떤 거에서는 리얼하게 안 되는 거지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좀 얘기했을 때 실현이라는 표현으로 독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현실화 또는 실현을 얘기하는 거야.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있는 make things happen이라는 걸 대체해서 쓸 수도 있겠지. 표현을 얘기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거 항상 고민을 해봐야 돼. 변형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오케이. 아, 그래서 뭐야?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잡았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필자가 이어서 얘기하면, 이게 여기서도 알겠지만 연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설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내한테 그건 교훈을 얘기해 주겠지. 그게 필자는 총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 다 기억나서 우리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죠? 하나마다 얘기하는 그 골자를 잘 기억해 두면 돼요. 내용 흐르면서. 첫 번째는 뭐냐? This is the first, my first lesson. 이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레슨이다. 뭐야? Be a doer.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까 봤으면 그래서 did라든지 behavior, action, 뭐 act 여러 가지 다 가능해. 실천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라고 했을 때 이걸 프랙티스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나도 둘이 막 꿈꾸는 사람이었다. 아까도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 얘기했을 때 그냥 꿈만 꾼다고. 꿈만 꾸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전적으로 행위를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maybe you know exactly what you want. 네가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겠죠. 아마도. 아니면 아마도 you have no idea. 이건 뭐 모른다고 높게 하시면 돼요. What you truly want to do.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It doesn't matter. 그건 중요하지 않대요. 네가 뭘 하든지 선생님 저 몰라서 못하겠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You don't have to know. 알 필요도 없대요. 그럼 뭐야? You just have to keep moving forward. 요거 밑줄 치고 발표죠. 직역을 하면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행동을 한다는 얘기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행동한다는 표현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문제가 빈칸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 행동, 계속해서 나아가다, 행동하다라는 의미로 바꿔놓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여기 바꿔놓은 거가. 오케이? You just have to keep doing something. 어떤 걸 반드시 해야 돼요. Doing something,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ing 캐치. 전형적인 분사구문이에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seizing the next opportunity, 다음 기회를 이렇게 붙잡아야 되고 seize가 붙잡다. 그 다음에 staying open to, 뭐야? 어디에 열려 있어야 돼. 그럼 잘 봐야 돼. open이 열다야 열리다야. 열리다지. 그러면 여기서 어디 어디에 열려있다고 하니까 이 to는요 전치사의 to가 돼야 돼.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명사가 와야지. 그래서 ing가 온 거야. 딱 시험에 뭐 내면 틀리기 좋을까? 딱 try 내면 너무 틀리기 좋겠지. 딱 try 내면 너무 틀리기 좋을까 문제가.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가를 어떤 것을 지금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열린 채로 유지해야 한다. 즉 열려 있어야 한다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닫혀 있는 것보다 열려 있는 게 더 많이 활동을 할 것보다 액티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대체로 그래서 아마 여기 문장은 꽤 별표를 쳐야 될 문장이야. 나중에 선생님이 서술형 후보 문장을 잡아주긴 할 텐데 서술형 문장 후보는 잡아주는 문장이 중 하나일 테니까 나 기억만 해주세요. 많이 보게 될 문장이 앞으로. It doesn't have to be perfect job. 완벽한 일일 필요도 없고요. The perfect life, 완벽한 삶일 필요도 없대요. 네가 꿈꾸고 있는 게 여기서 이걸 볼래? 이 드림이라는 게 아까선 얘기했지만 드림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직역하면 꿈꾸다지. 선생님 얘기했어요. 뭐에 대해 꿈꾸다, 무슨 꿈을 꾸다 했을 때 바로 뒤에 목적어가 못 나와요. 왜냐면 꿈꾸다라는 단어가 타동사일까 자동사일까? 꿈꾸다. 이게 워크랑 비교하면 너무 편해. 워크도 봐봐. 워크 일하는 것도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워크 자동사죠. 왜냐면 하다 플러스 인이거든요. 또 목적어 포함되지. 목적어 또 못 나와. 그래서 그럼 마찬가지로 꿈꾸다도 꿈을 꾸다지. 자동사야.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만 들어가 버리면 뒷문장이 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겠지만 이 삶이나 직업은 내가 꿈꾼 거지. 즉 목적어가 필요하려면 전치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시험 문제에서 틀린 곳에다 고치라고 할 때 오브로 쏙뺨을 점점 찍어버리면 여기 못 찾아요. 오케이. 오브가 없으면 무조건 틀려. 꼭 기억해 둬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문제에서. Perfect is boring. 뭐야? 완벽한 것은 지루하대. 여기서 perfect는 원래 perfection을 써야 되긴 하는데 그죠? 그냥 명사 표현으로 생각하면 돼요.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하다. 그래서 dream are not real. 꿈은 현실이 아니다. 그냥 바로 행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if you are dream of traveling, 네가 만약에 여행에 꿈꾼다 그러면 막 계획을 하고 공부하고 그러지 말고 바로 just leave right now, 바로 떠나라는 거야.
이 떠나라는 거가 이게 바로 뭐냐면 얘는 좀 주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Do you want to be a writer? 너 작가가 되고 싶어? 물어요. 그러면 Start writing. 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쓰라는 거야. A writer is someone who writes every day에서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 쓰는 거야. 여기서 있는 이 live라는 단어나 write라는 단어가 결론적으로 필자가 얘기했던 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로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if you don't have a job, 네가 만약에 직업이 없어, 그러면 직업 얻을 고민을 꿈꾸지 말고요, 바로 하나 얻으라는 거야. 개건. Get anyone, 어느 직업이든 얻으래. 구하래요. Don't sit,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 Don't sit at home, 집에서 앉아서 마법의 기회, 마술과 같은 기대를 기다리지는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집에만 있지 말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집에만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공상을 꿈꾸면서 행동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표현은 아닌데 우리말로 얘기했을 때 sit on이라고 표현을 했어. 이게 sit on이라고 했지만 직역하면 앉아있다지. 근데 부정적인 의미의 앉아있다는 얘기야. 봐봐, 앉아있다고 하면 앞으로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지. 그래서 현실에 그냥 안주하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야. 이 안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킬러 단어가 뭐냐면 형용사 중에 complacent라는 거 있어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안주하는, 만족하는 이 의미. 만족까지 가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만족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쓸 때는 안주한다, 그냥 뭘 더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안주하다라는 요 뉘앙스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o something until you can do something else. 다른 거를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것을 그냥 해라라고, 또 바로 딴 거 하기 전까지는 어떤 걸 해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뭐였습니까? 어떤 것도 행동을 해? 바로 right to work 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나온 거야. 잡았죠?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은 뭐야? 두 번째 교훈은 이거래. Don't be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이게 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자기 중심적이 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Right after graduation. 지금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졸업 연습이에요. 지금 듣고 있어. 그러면 졸업한 바로 후에 얘기하는 거야. You may have the worst day of your life. 너의 삶에서 가장 최악의 어떤 날을 지금 가질지도 모른대요. 하지만 Don't act like you are most miserable person. 네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래. 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느낄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중심이라는 게 그냥 이기적이라는 거 이게 퉁칠 게 아니고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데 자기 세계가 있잖아. 그러면 힘들면 제가 제일 힘들어. 꼬맹이들 봐봐. 그냥 길가 잡혔잖아. 세상 억울하고 그래. 나라가 망한 것처럼 울어요. 그렇잖아. 그 자기 세계에서는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You are not. 네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 같이 행동하지만 실제 너가 가장 비참한 사람은 아니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제일 비참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기서 얘기 나오는 거야. 우리는요 이미 충분히 더 행운이 있대요. 누구보다 대부분의 사람들, 전 우리 저 지구에 있는 다른 사람, 대부분 사람보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냐? We live in the country. 우리가 나라에서 사는데 어떤 나라냐면 설명하는 거니까 관계 부서로 나왔어요. 우리가 자유롭죠. Free to speak our own mind.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죠. 모든 사람이 should be treated equal,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죠. 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는 관계없이 상관없이죠. 성별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근데 일부 나라에 가면 여기서 우리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어요. 터키였나? 아, 터키구나, 내가 알기로. 대통령 모욕죄가 있어가지고 대통령 욕하면은 잡혀가요. 3일 동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욕할 수 있잖아, 보면. 일반 사람들이. 그죠? 화한다고 그러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을 때 핵심은 자유지. 그래서, 프리라는 표현을 알아두면 효용사니까 그러면 만약에 잘 봐야 되겠죠. 고리 못 때리는 건가? 영장 문제에서 만약에 위 다음에 이게 have로 바뀌었어. 만약에 그럼 여기 뭐 써야 돼? freedom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을 조심해요. 품사 장난질은 조심해줘야 돼. 내용에서 오케이 집어넣는 거에서 free를 보고 조건에 맞춰서 freedom 바꿔쓸 수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뒤에 나오면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우리가 대접한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 In some part of the world, 아까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최악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며요. 그러면 뭐 해봐야 하냐면 이게 비교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른 나라 비교하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라는 거예요. 컴퍼러티브라든가 아니면 상대 비교적인 아니면 상대적인이라는 얘기 relative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렇게 들어야 되겠지. 왜냐면 비교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그치? 그죠? 자 예를 들어보자. 어떤 나라에서 소녀들은요 피해를 받아요. 이유가 뭐야? simply because they wanted to get education. 교육을 받길 원하는 이유. 인도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여자애들이 뭐 학교 간다고 하면은 뜨거운 말을 우리도 근데 70년대 그랬어. 우리도 그랬을 때 있었어. 우리 옛날에 60년, 70년대 그랬어. 우리도 그리고 노예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죠. 어느 나라에서는. 그리고 children still starve to death. 어린 아이들이 뭡니까? starve to death. 죽을 때까지 굶는데요. 우리말 아사라고 하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 년간 통계마다 나오긴 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there are countless people, 살 수 없이 많다는 얘기, 살 수 없다는 얘기는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살 수 없을 정도 많은 사람들인데 who are living much more difficult lives,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we can ever imagine,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을 힘든 걸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있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선진국의 대표적인 명사에 어떤 미국에서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범죄와 폭력은 일상적인 삶, 이런 사람들한테 일상적인 삶의 부분이 돼버렸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당장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 뭐 미국만 해도 그렇게 뭐 어떻든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인종차별, 특히 아시아에 대한 증오 이런 것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좀 무서워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 쉽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 이걸 뭐고 갈 수 있어?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럭키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행운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비교, 상대적인 행운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 오케이. 그래서 So before you complain, 네가 불평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요. You have been given a gift. 그렇지.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내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근데 여기서 말한 선물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행운 같은 거지. 그래서 아까 럭키 단어 나왔지. 그러면 럭키가 행운이 있다는 형용사니까 럭이라는 명사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요 기프트 대신에 럭이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야. 항상 품사를 가지고 있어. 그 품사를 바꿔 쓰는 게 나오니까 그걸 잘 신경 써야 돼요. 자 그래서
Your whole life, 너의 전체 삶은 지금까지, so far, 지금까지의 너의 전체 삶은 has been a gift, 그였다, 하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it is time to pay, 지불할 시간이다. 뭘 지불해?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게 뭔데요? 아빠 나 아빠 언니가 받은 선물을 내줘야겠지. 또는 아까 받은 그 러브를 행운을 내야겠지. Doing something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좀 다행인 곳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서로 나누라는 얘기. 그럼 아까 얘기했던 셀프센터 하지 말과 똑같긴 해. 그게 뭘 얘기해요? 셀프센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즉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이라는 단어가 셀피쉬로 알고 있어. 맞지? 셀피쉬. 그러면 이기적인 말의 반대말이 우리말로 뭐야? 이타적이라고 하지. 자, 이타적은 영어로 뭐예요? 이거 어렵다. 세상에 뭐 어린 셀피쉬 이런다? 그러지 말고요. 알아둬야 돼, 반드시. 고등학교에서 알아둬야 돼. 알트루리스틱하였다. 이 단어가 이타적인 건 아니에요. 알트루리스틱, 알트루리스. 알아두면 좋아요. 고1까지는 아닌데 고2부터는 막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렇다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기여하다 아니면 헌신하다 아니면 은혜를 갚다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지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갚아주는 거.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헌신과 기여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컨트리뷰트나 기부트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내용에서는. 그런데 아니면 너가 있으니까 아까도 그 지금 pay for it에서 거기에 대해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은혜 같은 걸 얘기하겠지. 아니면 이게 좀 어려운 건데 남들한테 줬으니까 다시 받는 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히읗히읗이라고 하는데 되게 어려운 표현이야 우리말로 뭐래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베풀었으니까 나도 다시 갚아야 한다는 그거야 그걸 좀 아주 어려운 말로 호해라 그래 뭐 호해 이거 아니야 아파서 미안해 한번 해보고 싶어 너무 녹화가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한 거지 내가 자 하고 자 미안해요 자 사과합니다 선생님이 자 호해 그래서 호 이게 뭐냐면 단어가 바로 아주 어려운 단어이다 단어가 뭐냐면 receive 아주 쉬운 걸로 본다 우리 시험에 넣으면 다 넣는 거냐면 repay 정도 가능하죠 repay 그 다음에 시험에 절대 안 나올 단어 그게 required라는 거였어요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포인트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보는 거야. 이걸 파생해서 어떤 의미가 나올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지금 뭐야? 네가 배운 거에 대해서 갚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잡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세 번째 얘기가 나와요. 자, 세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스트라이드가 나옵니다. 이거 봅시다. 확실히 중학교 비교해서 지문이 길죠, 길니까.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 길이 1.5배가요. 점점 길어질 거예요, 다음 문제. 확인해 보시고. 자, my third, 내 세 번째 교훈.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행동하는 사람이 되나? 두 번째가 뭐였지? 기존에 너가 있는 거에 대해 감사해라. 왜냐면 너는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좋은 사람이 돼서 그걸 갚도록 해. 그러니까 두 번째였어.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요거야. Accept that you can do everything.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야. 말은 받아들이는 거지만 실제는 인정이지. 같은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인정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네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의 뭘까? 이제 돌려서 보면 뭘까? 네가 다 할 수 없다는 너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리미트. 자,
뭐냐? Since I'm very successful woman. 내가 매우 성공한 여성. 이게 성공이라는 게 잘 사는 거에 대명사니까 많이 나오지. 그러면 낚시 단어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단어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성공과 1도 관련이 없죠. 이건 뜻이, 이거는 연속적인 연습. 헷갈리지 마. 자, 성공하는 여성과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니래요. 세 자녀를 둔 어머니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자, How do you do it all?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왜냐면 특히나, 예, 그렇지. 육아와 일이라는 게 보통 부딪히면 안 되는데 현실에서 많이 부딪히긴 하거든요. 그렇잖아. 그렇다고 이제 애를 등에다가 업고 옛날 저 호대기에 놓고 그러고 출근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How do you become? 어떻게 성공한 너의 직업과 직업에 대해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네가 가족들을 이렇게 부양하면서 가지면서 Now I'm going to give you an entire honest 완벽한 솔직한 답을 얘기해 줄게요. 아니죠? 뭐야? 못한다는 얘기야. 동시에 여기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 대놓고 안 한다는 얘기야. 둘 중에 사실 하나만 하죠. 둘 다 동시에 다 할 수 없어. 왜?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름 대비가 되는 두 개념을 동시에 못한다는 거지. 그럼 동시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되게 쉬운 거는 S로 시작하는 at the same time이지. 야, 근데 명색이 고딩인데 이걸 죽인다고 설마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 죽이 싫을 때 쓰는 단어가 있어. S로 시작하는 거 동시 뭐가 있지? Simultaneously.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거 안 주려고 이걸 줘. 조심해 줘야 돼. 그래서 처음 봤죠. 근데 되게 많이 나와요. Simultaneously 동시라고 했어. 오케이. Simultaneously. 자, 그래서 동시에 두 개를 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자, whenever I'm succeeding in the areas, 이게 성공하려니까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success는 성공이란 명사죠. 조심해야 돼. 이거 가끔가다가 success를 쓰고 성공하다고 쓸 수 있어. 아니야, 성공이란 명사예요. 그럼 성공하다란 동사는 뭐냐면 succeed라고 해요. 많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 success만 주고 succeed로 쓰도록 유도해요. 문제에서 막상 시험에서 조심하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한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한 걸 성공을 할 때마다 내가 또 다른 부분에서 실패를 한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시에 두 개 다 못해요. 동시에 두 마리 토끼 못 잡아요. 그래서 If I'm writing really exciting stories for television, 내가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막 흥미있는 재미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썼어. 그렇다면 나는 충분한 시간을 내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는 없대요. 동시에 불가능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알겠지만 핵심은 둘 다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그래서 If I'm enjoying a family holiday with my children, 내 아이들과 함께 만약에 휴일날 이렇게 잘 보내는 걸 즐겨, 그러면 내가 원고, 내가 써야 하는 그 원고를 다 끝낼 수가 없대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 핵심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한다가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것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모든 걸 잘할 수 없다는 얘기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또 얘기, 똑같이 얘기해. 내가 하나를 성공을 하면, 야, 이게 기가 막힌 표현 나오나. Inevitable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EBIT가 피하다거든? 피할 수 없대서 우리말로 뭐라 그래?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라는 거 있어요. 근데 불가피하게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란 표현이야. 불가피하게, 그래서 그 뭐야, 불가피하게 fail at the others, 다른 것들을 실패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표현 중에 되게 어려운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들어본 적은 되게 많죠. 이걸 help를 이용합니다. 많이 봤죠. 그래서 can not help ing라고 해요. 그러면 can not but 동사원이야. 이런 표현들 관련해서 돌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기억만 해 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얘기니까요. 자, this happens with all truly successful.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들에서도 발생한대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런 것들이요. 위인 좀 보면은 위대한 업적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자식들이 그 잘 안 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뭔지 알지? 그러니까 그쪽은 되게 잘하느라고 한쪽은 못하는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보통. 그래서 it will happen to you. 너한테도 발생할 거야. 네가 성공을 지금 했을 때 그때도 발생할 거야. 모든 걸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anyone who tell you they are doing it all perfectly. 누군가 얘기해요. 야,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아이고, 이랬구나.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It's a liar. 거짓말쟁이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불가능한가고 해서 그런 의미라면 우리 뭐 possible, impossible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지. 그죠? 불가능, 가능, 돌려표현할 수는 해봐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총 세 가지 얘기했어요.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토대로 마지막에 연설 내용의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걸 정리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뭐냐? I hope I didn't scare you. 내가 희망합니다. I didn't scare you. 너를 무섭게 하지, 좀 겁먹게 하지 않았기를 바래요. 왜냐면 다 무서운 얘기했습니다. 그잖아. 참, 지가 겁쳐놓고서, 그치? 자, 이 연설한테. 자, I just want to say that it's okay. 괜찮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만약에 if it doesn't look okay. 괜찮지 않아 보여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Your dream may not all come true. 너의 꿈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으셨어. 아직 알겠지만 세 번째 조언에 관련된 얘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꿈은 다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그치? You may sometimes feel like you are failing at work. 직장에서 네가 실패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아니면 at your home life, 너의 어떤 가정사, 가정에 대한 일도 마찬가지로 네가 실패했다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The reality is hard. 진짜 실제로 실제 세계는 매우 어렵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터프라든지 뭐 거칠다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and yet 하지만 you can still wake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여전히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거에 대해서 놀랄 수 있어. 막 모든 것 다음에 너가 나왔으면은 이게 안 연결되지. 무조건 이렇게 대신해 듣다 보시면 돼요. 네가 가진 모든 것에 놀랄 수가 있고 everything you have achieved. 네가 성취한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놀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And then 20 years from now, 지금부터 20년이 지나고 나면 one of your can, 당신들 중, 여기서 알겠지만 one of니까 혹시 독수명사 아니면 헷갈리지? you가 당신들이라고 했을 때요. 해석이, 의미가, 복수이용이니까 당신네들 중에 한 명이 can find yourself, 자기 자신이 right here 여기에 지금 바로 이곳에 바로 현재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곳이라고 말하면 뭐냐면 where I stand 내가 서 있는데 보통 알겠지만 그 졸업식 연사 같은 경우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나처럼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서 똑같이 20년 뒤에 여기서 졸업식 연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giving a graceful speech 이 졸업 연사를 하면서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끝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얘기고 간단하게 이거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좀 공부 좀 하다가 이어도 진행하는 걸 해볼게요.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 내용을.
맨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간단하게 연사의 소개가 나와요. 연사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연사가 맨 처음에 가장 뻔한 얘기, 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치?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꿈꾸라고 얘기한다고, 그치?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꿈꾸라는 거에 대한 걸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 꿈을 부정적으로 보냐면 꿈꾸는 사람은 꿈만 꾸기라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꿈보다는 실제 행동이 더 중요하다. 필자는 이걸 뭐로 했지? 액션 말고 뭐로 했죠? 단어가? 두라고 했나? 두어라고 했어. 액션이라고 합시다. 액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쪽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레슨 첫 번째 조언이 나오는 거지. 두어가 되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하는 이유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 중간중간 내용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레슨 두 번째로 가는 게 뭐냐면 셀프 센터다. 셀프 센터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그냥 이기적인 걸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크게 보지 마라 얘기해요. 그리고 남들과 여기서 비교에 관련된 관점을 얘기하죠. 너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괜찮게 살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페이 리페이 다시 되갚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레슨 3에서 너의 어떤 한계를 여기서 100% 미리 적어볼게요.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너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희망적인 걸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게 일반적인 풀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좀 알겠지만 흐름 잡으라고 선생님 간단하게 적어준 거니까 현재 흐름 보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 어느 문장을 원래 알겠지만 전체 글은 안 나오거든. 시험 문제에서 일부 발췌에 나오거든. 그러면 딱 봤을 때 아 이거 다음 얘기였구나. 이거 내가 위치까지 바로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도 그냥 확인 한번 해보시고.